50이 넘은 나이에 무속인의 길을 선택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 죽었느냐? 너희 부모,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네 심중 다 모르고 너희 부모 저 가슴들 너 또한 다 모르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택한 길. 20년 넘게 경찰로 탄탄대로를 걷던 아들이었기에 그의 선택은 더욱 이해받기 어려웠습니다. 아,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상놈이 되면은 완전히 그 집안에서 빼버려. 없어져버려야 돼. 죽을지기는 만나면 돼. 그게 말이 돼요? 내 죽은 다음에 뭐 무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아버님의 기대에 그 부응치 못하고 이런 그 다른 또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데에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야말따라 용서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무당이 되려 집을 나와 아버지를 못 만난 지 3년.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뵙고 용서를 빌려 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와줄까요? 아들 김학래 씨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네팔.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화합과 경외심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김학래 씨는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만나주겠다는 대답을 확실히 듣지 못한 채 먼저 네팔에 도착한 김학래 씨. 행여 인파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놓칠까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학래 씨는 사원 입구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그 찾아뵙지 않았을 때 그 아버님도 혹시나 저를 이렇게 그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이고 너무 착잡합니다. 꼭 오시리라 생각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이 사무치는 학래 씨입니다. 저래지 못할 놈이 저 무당 아들을 저걸 아들이라고 저 받아주고 저희 지금 상태는 진짜 내가 보기 싫은 거야. 아무리 내 뭐 말이 뭐 여쭈고를 깨버려 안 아프소 그런 어디 있겠냐 하지만은 지역 향교에 전교를 지낼 만큼 유교적인 가치관을 중시해 온 김남순 씨 때문에 무당 아들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학래 만나보고 나서 가서 문중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노라. 문중과는 잡을 쌓는 거지. 오빠 그냥 가서 얼굴만이라도 한번 봐봐. 어? 보고 나면 오빠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문중 어른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 아니야? 휴국적이란 만나면 돼. 그게 말이 돼요? 내 죽은 다음에 뭐 무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믿고 의지했던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되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후 아버지 김남순 씨가 느낀 절망감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완강한 남편 때문에 덩달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는 가운데서 애가 탑니다. 보고 싶으세요, 아드님?
보고 싶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경찰 생활을 하면서 표창장도 많이 받아왔던 자랑스런 아들. 이제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기가 막혀 좀 억장이 무너졌지. 그런데 지가 죽겠다니 뭐 나는 간곡히 말리진 않았어요. 그게 죽기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아버지한테도 그 소리는 해서 죽기보다 살기는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말리지 말아라 했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유. 출발 당일 양봉을 하는 김남순 씨는 평소처럼 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정말 참 젊은 양부사한테 내 할 말이 없어. 너무 뭐 청부스럽기도 하고 이건 정말 주체가 없는 영감이 되다 보니 빌라슨. 끝까지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김남순 씨. 많이 보고 싶으시죠? 사람인데 그게 뭐. 아버지는 이대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는 걸까요? 네팔에서 이틀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김학래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학래 씨가 울고 있습니다. 인파 속에서 아버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 김남순 씨. 3년 만에 해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추억 갖고 와. 그게 뭐야? 예. 들이요, 아들. 예. 응? 아들이 뭔지 알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만. 뭘 말만 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걔 헛다리 짚고 온 거야. 내가 헛다리 짚고 온 거야. 뭐이 저기 머리 하며 저기. 예? 아들의 달라진 외모에 아버지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겠어. 괜히. 돌아갑시다. 나 갈래. 저런 상태로 내가 못 받아줘. 정말 저게. 저거, 내 아들은 저런 건 없어. 그렇대. 죄송합니다. 나를 몰라거든. 단정하게 해가지고. 예, 가서 지금 가서 면도하고 오겠습니다. 응,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와. 예, 사람. 예, 알겠습니다. 응? 예. 지금 사람이 아니야. 예, 예. 응? 아버지가 알던 아들은 늘 단정한 경찰이었습니다. 결국 사원 근처 이발소를 찾은 학내 씨. 외모만큼이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 심경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나 봅니다. 저 지금 깎아시 깎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드린 정성이 내가 너무 억울해. 응? 나도 이제 80이 가까워 어른놈이. 응? 너희들이 내 희망이 아니냐. 못 먹었습니다.
아들이 수염을 깎아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의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으려 없는 셈 치려했던 자식, 그 자식의 울음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칩니다. 3년 전 집을 나와 가족들과 헤어져 대구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김학래 씨. 그는 무속인이 되기 10여 년 전부터 무병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퇴직 전 한 10년 가까이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한 190까지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살점이 그냥 저도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떠는 그런 현상이 밤 11시면은 매일 반복이 되고.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경찰이 된 후 20여 년 수사과 팀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무속인이 되길 결심한 김학래 씨. 아버지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 자동차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시더니깐 차 앞을 가로막고 들어누우셔가지고 갈라면 나를 죽이고 가라 할 정도까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죽으려고도 생각했어. 죽으려고도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 죽으면은 그 욕이 배로 돌아가는 거야. 내한테는 욕이 안 돌아오고 그 아들이 더 망가지겠어. 아무리 미워도 그림이 더 망가지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으로 내가 살아있었던 거야. 한참 건기가 지속되는 기간인데 뜻밖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을 말해주듯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내리는 빗줄기에 두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신들의 산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길.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내를 벗어나자 산비탈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험해집니다. 급기야 비가 우박으로 바뀌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우박들이 시야를 가리면서 차가 잠시 멈춰 섰는데요. 예상치 못한 악천후에 놀라는 사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내리는 비에 진흙탕이 돼버린 길. 바퀴가 빠져 오도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모두 차에서 내려 차를 밀어보기로 했는데요. 네팔의 산간도로 사정은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엔 종종 추락사고도 일어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차 바퀴가 디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들을 베어 바닥에 까는 것으로 응급조치를 취해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위기 상황. 70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온 학내 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보지만 도무지
진흙탕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량. 급기야. 내 주원한데. 좋아. 나가 떨리는 게. 걱정입니다. 알로. 부기야. 빗속에 암흑 같은 속을 걸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잘해야지. 해결을 해야 할지 참 걱정돼. 아, 대안을 가운데. 사방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아버지가 병이라도 나시진 않을까 초조해지는데요. 알라라 아버께래. 아버. 아유 아버님. 아유 가는 거 아니? 추우신데 왜 따뜻한 거 주세요. 일어나지 못해갖고요. 응. 머리 좀 씻었어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든 아버지를 보며 못난 아들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학내 씨는 마음이 가시방석인데요. 어둠 속에 복잡한 마음을 숨긴 채 부자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 있는데 그 무당만 하지 말고 그 이렇게 신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없나? 응? 뭐 중이들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엄마들은 뭐 네가 정말 이제 나이에 어디가 취직을 하겠나? 이 벌 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벌도 잘 못해가고 뭐 이러는 형편이니까 가서 뭐 추정 드리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든지 그러자는 뭐 날 받아가지고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도 무당은 아니잖아 그거는. 그 무당이라는 자체가 그게 나쁜 거예요. 무당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어렵게 나선 길.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기에 학내 씨는 선뜻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뜻하지 않게 예정에 없던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부자. 여행이 그런 것처럼 인생도 계획대로만 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학내 씨. 이번 여행은 어쩐지 부자의 인생길과 닮은 듯합니다. 쉽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밤새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님하고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써보겠습니다. 네. 네팔의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부자는 과연 무엇을 얻어 돌아올까요? 3년 만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여전히 부자 사이엔 어색한 기운이 흐릅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당 일만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와 자신의 운명을 어쩌지 못하는 아들은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자가 찾아 나선 곳은 숙소에서 멀지 않은 마을의 민가.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부띠 씨 가족이 고맙게도 두 사람의 식사를 마련해줬습니다.
두 사람 앞에 나온 건 네팔의 전통 주식인 달밭. 밥에 달이라는 국물을 부어 먹는 음식인데요. 처음 접하는 음식, 그것도 손으로 먹어야 하는데 아버지 입에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찔리 매운 고추 또 옆에 또 비벼 드시고. 하지만 걱정도 잠시. 고추 양만 들어가면 일류야. 맞아. 일류? 응. 일류 요리. 어쩐지 부자는 소탈한 입맛까지 닮았나 봅니다. 먹는 것도 이제 뭐 아버님 잘 드시고 저도 잘 먹으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맞다. 예.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며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네팔 사람들. 부티 씨 가족 역시 아버지와 함께 장남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무당이 되기 전 학내 씨와 아버지도 남부럽지 않게 다정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 없는 힘을 가지고 거들을 줄 줄에 그 고마운 뭐 말할 수 없지. 오늘 양반들 보니까 그때 나도 저렇게 살은 적이 있구나. 그래. 이제 추억이 다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힘이고 보람이었던 아들. 넉넉하진 않아도 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었던 아버지는 예전의 아들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나마스테.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지난 3년의 기억이 부자의 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날 밤 부자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70평생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 맘만 바꿀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하튼 그 저게 무당해가지고 댕기면 춤이나 추면 안 추면 되는 거야. 안 춤만 안 추면은. 저 때문에 어떤 그 정치인으로부터 좀 멸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버님께 죄송하고 이로 뭐라 참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려지지를 않아서 지금 내가 이러는 거야. 얼른 열어야 좋은데, 아유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 부자가 야영을 하기로 한 카툰제 마을은 차량 진입이 힘든 산간 오지 마을로 전통과 문화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이날 저녁 마을엔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많은 네팔 산간 마을엔 무당과 같은 샤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마을에선 작은 굿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아버지도 학내 씨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굿을 벌이게 된 걸까요? 목소리에 맞춘 샤먼의 춤으로 굿이 시작됐습니다. 네팔의 샤먼은 약 70만 명에 이릅니다. 3천만 인구 가운데
2.3%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데요. 종교와 관계없이 샤먼들을 믿고 존경하며 샤먼 의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라고 합니다. 오늘 굿의 주인공은 마을의 한 모녀. 사사건건 말대답을 한다는 딸과 잔소리가 심하다는 엄마가 싸움을 중재해달라는 건데요. 샤먼은 소소한 집안일까지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네팔의 샤먼들은 증오를 사랑으로, 질투를 관대로, 무시를 겸손으로 바꾸어주는 존재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때문에 샤먼으로서 갖는 자부심도 크다고 합니다. 아버 살코 루프만키 운사 라파니 비사스 비사스 라이제 알게티 운사기 바니 비사스코 카안레 가르다제 아니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 인터뷰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12살에 이제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뭐 나는 그 우리 집 아 그 말할 때 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미친놈을 했는데 보니까 그놈도 어쩔 수 하여튼 그때 당시 이제 병원을 다녔거든. 병원을 그래서 다녔는데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지도 견디지 못하니까. 단란했던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김학래 씨가 무속인이 되기로 한 데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피하면 몹쓸 운명이 아들에게 이어질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에게 가겠다는 그런 강한 그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네.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무당을 하든지 아버지가 무당을 하면은 그 아들 딸이 자연히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뭐 보고 배운 게 그 길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있었는데 근데 백장은 무당하는 대대로 내려가면 그냥 무당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내가 건드려 놓으니까 이거 다 못 닦는 개수니 더 하나 이거 큰일 났구만. 일로 좀 보세요. 앞쪽으로 제가 한번 다워볼게요. 혼자 하시면 또 잘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챙겨주는 게 뭐, 아버지는 왠지 싫지 않아 보이는데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걷던 첫날과는 달리 길을 걷는 내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집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나 비슷할 거야. 나마스테. 트레킹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일을 하다 잠시 새참을 먹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여행객을 보자 마시고 있던 전통술을 권해왔습니다. 아니 아니. 빨리 잔류다? 아니 아니. 아미다 진짜 땅을 나네 어쩌고 나로. 기장을 발효시켜 물을 섞어 만든 도수가 낮은 술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 락자 반해니? 양 땡큐 반해게. 이대시 빨라 90만 원 만드는데. 뜨거. 그 아주 정으로 딸딸 뭉쳐가지고 그 이웃간에도 그 같이 어울려서 농사지으면서 그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참
꼭 우리 어릴 때 그 우리가 살던 그 풍속 그대로 생각이 들고. 서로를 향해 웃어본 게 언제인지 부자는 이들의 웃음이 부럽습니다. 사람을 지구의 지표판으로. 여행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연로한 아버지는 조금씩 지쳐가는 빛이 역력한데요. 눈높이지만은 좀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뭐 아버님 힘드시면은 저 가방 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뭐 아니 주세요. 아직 우리 일본은 현지인이라. 그냥 주세요. 응? 힘드신 것 같은데. 뭐 순차 하시는데 주세요. 제가. 네가 두 개 집은 너는 어떻게 힘이 안 되나? 응? 아직은 그래도 제가 아버님 힘드신 그래, 것보다 그래도 제가 주세요. 제가. 그래 잠깐에 좀 아유 좀 예, 쉬면 예. 조금. 어. 두 개 정도나 집니다. 벗어놓으니까 어깨가 오르 쭉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이상해. 예예. 예. 무리가 이제 쉰이 넘어 무당된다고 아버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드린 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어버이 노래 너는 부를 줄 알지? 예, 예. 한번 불러봐. 직접 내 정말 예. 이런 기회에 한번 들어보자. 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듣고 싶네. 후내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어이구. 이제 가슴에 맺혔던 게 이제 인솔 이 얼른이게 얼마나 놀라 퍼져 나갈 거야. 퍼져 나가. 그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계속된 강행군에 아버지가 결국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눕고 말았는데요. 어디 먹을게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백박이 되겠지. 상당히 뛰어오십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힘든 마음까지 겹쳐 몇 배나 더 힘들었을 아버지입니다. 일단 아버지를 산 아래로 옮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젊은 사람 많지만 못 가도 어? 천천히 간다고 했어. 아들에게 힘든 걸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버텼을 아버지를 보며 학내 씨는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숙소에 자리를 잡자 다행히 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옷을 직접 세탁해보는 아들 학내 씨. 여행이 계속될수록 부자에겐 하나하나 새로운 추억이 쌓여갑니다. 아버님에게 그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저희들 그 마지막 장까지 이 빠른 옷을 입고 아버님께서 동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나마 학내 씨는 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학내 씨가 숙소 주방을 빌려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입맛까지 잃으실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닭튀김에 도전한 학내 씨. 처음 해보는 요리지만 정성을 다해보는데요. 아버지 오늘 저기 그
통닭을 좀 준비했는데요. 고맙다. 자, 그리고 그 제대로 보이. 잠시요. 다리 하나 하. 다리 하나 하세요. 그 산을 오르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통닭 요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치킨 맛이 어때요? 조금 겉이 단 것 같아 그랬지. 자, 뭐 처음 해보다니까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흉내는 내, 뭐 엄마네. 9단을 1단, 2단부터 9단까지 100번을 읽어라. 한 번 읽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제 발을 정자를 이제 하나씩 받으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100분이 하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몰래 이제 발을 정자를 계속 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번 다 했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분명히 통닭을 사줄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그 뭐 100분을 하지도 않은 놈이 뭐 첫 단에서 그냥 바로 그냥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한 줄에 종아리 한 대씩 해가지고 저 그때 한 30대 이상 맞은 것 같아요. 때려놓고 보니까 종아리가 막 터지고 이러니까 네. 거기서 못 울고 나가서 내가 수도관에 가서 내가 혼자 울고 들어온 그 생각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다. 그게 내가 미워서 그랬으면은 내가 울겠나? 아니죠. 저 잘 들어 봤을 거죠. 너희들 정말 그 공부시키기 위해 네. 가지고 내 지금 생각하면 너 이랬는데 내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은 더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 3년 동안을 그 3판 하는데 가서 내가 3판 일도 했고 뭐 얘기해봐야. 아버지에겐 자신의 분신 같았던 아들. 그 아들이 안긴 절망감은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내 자식 사랑을 무척 했습니다 정말. 남들이 욕하는 무당 나도 듣기 싫어 정말. 남들이 욕하는 건데 그 누가 듣기 좋겠어. 남의 자식이라도 젊고 정말 좀 똘똘한 놈이 저건 무당 새끼야 내가 그 듣기 싫어요. 근데 도우는 내 새끼인데. 여정의 중반 두 부자의 눈에 시원한 광경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정말 장관이다. 장관이야 이게. 이게 장관이야. 안나푸르나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생에 정말 이런 걸 보겠네. 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데 오른 것 같아요. 안나푸르나가 바라다 보이는 곳.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는 길.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들인 빠랑개를 만났습니다. 대를 이어 부자가 함께 빠랑개로 일한다는 나하트시 부자. 오늘은 이 부자가 사는 마을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양봉 일을 하는 아버지를 위해 학내 씨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또 말고 이 무종자이 우아를 쓴다 그러지. 이 밀모리고 뭐하지? 그다음에 병원 사람으로서 아자 아무로 그러나르고 빠람빠라. 니네 안 강바니 살란차 아자 강바리야사 계속 알아 니네나 아주 그냥 말아 머리 다나르고 뭐가까니 진짜 그다음 사람으로서. 석청을 직접 채취하는 건 허락할 순 없지만 일단 동행까지는 가능하다는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꿀을 채취하는 일을 신성시하는 마을 사람들은 석청을 채취할 때면 무탈한 길이를 따로 잡을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외지 사람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마을, 멀리에서 찾아온 손님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의 무사 안녕을 비는 축원도 이어졌는데요. 과연 학내 씨는 아버지께 석청을 따다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보이는 건너편 절벽, 안나푸르나의 백년설이 녹아내리는 폭포 옆이 빨랑개들이 석청을 채취하는 곳입니다. 절벽 위에선 벌써부터 벌들을 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석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석청을 채취한다는 부중마을 사람들. 본격적인 석청 채취에 나서기 전 나하트 씨가 아들과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절벽 끝에는 새까맣게 벌이 가득 찬 벌집들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절벽에 오르기 전 나하트 씨는 옷을 갈아입고 작업 준비를 하고 아들은 그 곁을 지킵니다. 빨랑개 경력 20년이 넘어야 사다리를 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 평생을 빨랑개로 살아온 나하트 씨가 사다리를 오르면 젊은 아들은 절벽 아래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믿고 생명을 맡기는 모습을 보며 학내 씨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목숨을 걸고서 이런 직업을 그 부자간에 행한다는 거,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어떤 부자간의 정의도 돈독해지지 않을까,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빨랑개들. 그 속엔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잠시 후 나하트 씨가 채취한 어른만한 크기의 벌집들이 손에 손을 통해 내려옵니다. 야, 꿀이 막 떨어진다. 그렇게 어렵게 딴 석청을 빨랑개들은 선뜻 학내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꿀을 가져왔어요. 석청이에요. 지금 딴 겁니다, 이게. 자식들 신세 안 지려 20년을 넘게 양봉일을 해온 아버지. 그럼 맛이 어떠세요? 내 불러갖고 밥 먹어보면 뭐 역할력은 안 되는 건데. 무당 아들이라는 큰 짐을 지워드리고만 학내 씨.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해봅니다. 애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나만 사랑을 베푸는 줄 알았더니 자식도 부모한테 사랑을 베푸는 놈이라는 건데 다시 세상을 피해 드리.
여행을 시작했던 장소를 다시 찾은 부자. 내가 뭐 꼭 그 뭐 무당실을 나는 믿지는 않아지, 믿지는 않지만 너도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래 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이해하게 내가 이번에 겪은 게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걸 경험했어요. 경험했다고. 그래. 에이그. 우리나라는 우도를 만나면 큰절 하는 게 이게 전통이니까. 아버님 저기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학내 씨. 그 자리로 돌아올 용기를 준 건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내 아들 착하다. 사랑합니다. 이거 TV도 나오더라고. 응. 형 더 한 점 쳐보세요. 어떻게 스타일 보게. 형 원 모어 타임 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